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식재산권 소개 전반적인 그러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부경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사업단 소개,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 저작인접권,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뭐 그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이 지식재산 교육 그 선도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들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공계 계통 학생들이 그 수업의 부담을 굉장히 느껴서 그런가, 이 교양 뭐 선택 아니면 자유 선택 뭐 이런 과목으로 지금 이 발명 특허라든가 또는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뭐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의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뭐 대부분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잘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보다 인문 사회 뭐 경영 이런 쪽에 학생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부경대학교 지식재산 교육선도사업단은 특허청 발명진흥회로부터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해서 2017년인 17년까지 5년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그 단장은 양지연 단장 식품공학과고요. 저랑 신교원 전담 교수, 손재 연구원 뭐 등등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그저 단국대 뭐 부경대 서울대 그렇게 지정을 받은 거 포함해서 전부 9개 교가 지금 이 지식재산 교육 선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평가 사업 결과를 우수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대학들하고 크게 그 비교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뭐 경영 경제 뭐 이런 쪽에 학생들이 좀더 많이 이런 것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죠. 예, 산업재산권, 그것이 이제 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이 이제 계속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저작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그다음에 저작인접권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지식재산권 그래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업비밀이라든가 반도체 배치 설계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내가 앞으로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내가 여기 다른 데서 이거를 지금 그 인용을 한 거죠. 예,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을 한이 출처,
요거를 반드시 밝혀주어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마치 내가 작성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발명진흥의 T3 교육 지식재산권 입문에서 9페이지에서 이걸 따왔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혀주는 게 저작권 인용하는 데 기본 자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용을 했을 경우에 그 인용한다는 거는 인용을 하고 이거를 내가 다시 재작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용 그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뭐 이렇게 있다. 예. 근데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저작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아주 쉽게 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사람들이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저작권 제한되는 부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작권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곱 가지인데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뭐,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에 속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수 있겠나 하는 부분,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저작권이 제한이 된다. 제한이 된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공부라든가 또는 뭐 사적 복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한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저작권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손실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침해 쪽으로도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저기 다른 사람의 그거를 내가 저작권을 침해를 저작권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또 역시 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이 이익을 침해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저작권자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기분이 나쁘면 뭐단한 줄을 써도 이거 내거 해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예. 그래서 어떤 특수한 그런 경우는 빼놓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헌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인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아까처럼 그 출처를 밝힘으로써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뭐그 논문 특히 논문에서 표절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표절. 표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그대로 그냥 복사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걸 표절을 했다 가져왔다 뭐 틀린 글자까지 똑같다 뭐 이러면은 표절의 그 의혹을 받게 되는데 이 표절과 그럼 저작권 침해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요 저작권은 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훨씬 더그
뭐라 그럴까요? 수위가 높죠. 윤리적으로 그걸 가져온 거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표절은 그렇게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없는 부분이 없는 없어야 마땅한데 워낙 그게 지금 뭐그 윤리적으로 이게 그 수준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절 중에는 말이죠. 남의 거를 그 가져온다든가 허락 없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뭐 논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그 저작 그 부분을 가져올 때 그거를 갖다가 어디 거를 인용을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역시 분량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되지 남의 걸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건 표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작권, 물뭐 이런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에 대한 권리겠죠? 그럼 저작이 뭡니까? 저작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네, 일반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지적, 예술적 창조의 결과로서 문자나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되거나 기록되는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표제를 가짐으로써 하나의 실체로 취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썼다. 그거를 탈고를 함과 동시에 그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그 저작물에 의해서 저작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저작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에 설명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표현이 된 거면 됩니다. expression.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표현된 문장이라든가 무슨 뭐 기호라든가 도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작물이 될수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했다든가 뭐 하는 플롯 그거는 저작물로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플롯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썼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아이디어에 구성을 다시 해서 또 썼다. 그거는 내 저작물을 침해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그 구성 해서 그걸 전개를 다르게 했다. 그러면 다른 저작물이 되는 거죠. 예, 저작권. 그럼 저작권을 한번 보면은요. 저작권은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 소유자들에 대해 고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을 보호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바로 저작권이 되겠습니다. 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작권자의 도덕적인 권리. 그래서 그거는 금전상 보상하고 관계없이 저작물 복제하는데 그것이 변경되거나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작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 이후에 이게 그 저작을 한지그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 살다가 죽은 후에 70년까지 이 저작권이 보호가 됩니다.
굉장히 긴 거죠. 뭐 빨리 했다 그러면 한 뭐 20, 30대 했다 그러면 100년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한 70까지 살았다. 30대 되면 40년, 110년 동안 이게 저작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작 인접권 똑같습니다. 기간이. 여기 2011년 전에는 50년 하고 이 저작 인접권도 기간이 달랐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뭐냐? 저작자의 힘으로서는 이게 그 널리 퍼질 수 있게 하는데 그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서 거기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들이 이 저작 인접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작권의 종류 7가지가 아래와 같습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중전송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이 복제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중전송권이 됩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그쪽에서 이것이 그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이게 보급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중전송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못 그 침해하지 않도록 그걸 하세요. 특히 노래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 무슨 사이트 운영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뭐 점수 뭐 이런 거 쭉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뭐 못들을 자꾸 인센티브 뭐 이런 걸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또 웹하드라든가 뭐 이런 쪽 그거 다 이 저작권에 걸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요. 비영리 기관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허락 없이 이렇게 올렸다. 그것이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저작권을 침해 제한을 해주는 게 어떤 거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저작권을 그 쓰게 돼 사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내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다. 또 사적 복제다.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나만 볼 거다. 뭐 이런 부분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이 남의 그 자료 중에 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인용 표시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레포트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따와가지고 그걸 합니다. 사실 뭐 그거 편집하고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그걸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하는 게 뭐냐? 그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뭐 내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링크를 걸어 버리는 겁니다. 딥 링크를 걸어서 그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요. 특히나 이 공중송신권 이거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은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예. 산업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 실용 신한 상표 디자인 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뭐 그 캐릭터라든가 무슨 뭐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든가.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작권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특허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보존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고요. 그러니까 등록된 이후 출원일로부터 소급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이 특허 권리,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죠? 자, 특허를 받는 사람이 뭐를 갖게 되냐면요. 자기의 권리로서 아주 굉장히 많은 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특허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 발명 특허난 발명을 갖다가, 뭐죠? 만들거나 메이킹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징, 그 다음에 판매 뭐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판매를 한다든가 셀링을 한다든가 또는 뭐 수입을 한다든가 임포트, 예,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배타적 권리. Exclusive right, 배타적 권리죠. 다른 사람은 못하고요.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 나만 가지고 실제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년 지나서도 이것이 없을 경우에 이게 강제 조항으로 뭐 실시해라 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그 막강한 권리를 국가가 주게 되는 거죠. 예. 예, 이러한 내용들을 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거기서 설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히 발명 발상법,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출원 과정, 특허자료 검색이라든가 지식재산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이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그 강의 내용으로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니까 그 학생 여러분들 이 강의 교양 선택으로 이 강의를 많이 좀 수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특허로서 예, 특허가 뭐냐면요. 예,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특허권자 허가 없이 업으로서 발명을 수입해서 팔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제작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 바로 특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무형자산으로서의 그 특허, 지식재산, 예, 이게 무형자산이잖아요. Intangible Assets입니다. 자, 인텐지블 에셋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이제 회사 그 안에 예, 이미 가치가 다한 그런 지식 재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어떤 그걸 만들어내고 함으로써 이제 그 회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텐데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IP 오디트라고 합니다. 지식 재산 감사를 통해서 이 그 지식 재산의 가치 그거를 최대화함으로써 이제 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죠. 영업 활동에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아주 바람직하게는 직접 벤처를 창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이런 데 관심을 썼고 창조경제 뭐 해서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꼭 창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그 꿈을 가지고 그 취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지식재산에 대한 지식을 점점 늘려서 자기의 능력을 그 확보하게 되면 계속 그 전공 자기가 그 관심 있는 분야의 그 특허라든가 지식재산을 그 창출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지는 경험을 쌓으면서 그런 걸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 기술,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또는 뭐 지식재산 창출 이런 과목들을 수강 추천을 하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목 모두 이 아이패트 지식재산 능력 시험이라든가 또는 창의 발명 대회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그 더 보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지식재산 교육 선도 사업단에 대한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락을 해서 뭐 모르거나 뭐 이런 부분 안내가 필요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